현대 글로비스가 육해상 물류를 넘어서 글로벌 항공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오늘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적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첨단 물류 로봇을 처음 도입하는 등 그룹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전했습니다. 이에 현대글로비스는 오는 2025년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글로벌 물류센터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. 현대글로비스가 가동하는 첫 항공 물류 사업장은 만 평이 넘는 규모로 24시간 동안 물류를 처리하고 2025년부터 5년간 연평균 2만 5천 톤의 신규 화물을 취급하고 항공 물류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.